안녕하세요. 8월부터 공부를 시작해 성균관대학교에 일반 편입으로 합격한 이정욱입니다. 자연계이기 때문에 항상 영어와 수학의 비중을 밸런스를 맞추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서는 단어와 문법에 치중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독해와 논리 같은 경우는 문법과 단어가 합쳐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어를 잡고 그리고 문법을 잘할 수 있다면 독해와 논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수학과 영어 비중을 7대 3 정도로 잡았고 단어를 공부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에만 외웠고 제 공부 시간에는 단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 같은 경우는 단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결국 논리도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게 되면은 어휘문제뿐만 아니라 논리까지도 다 잡게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독해 영역은 단어와 문법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고 문법과 문장 구조를 알게 되면은 독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독해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독해 수업을 들어가기 전 수업에 쓸 지문 한두 개 정도만 예습을 해 가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구나 이러면서 제 해석과 선생님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수업을 들었고 이게 독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파이널 12월, 1월의 공부 전략 같은 경우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어가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학은 오답노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수학의 비중을 7대 3으로 지금까지와의 공부 밸런스와는 전혀 뒤바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상관없이 기출문제를 2회분 이상씩 감을 유지하고 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풀게 되면은 금방 감이 떨어져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풀면서 감을 시험 직전까지 끌어올리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파이널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너무 문제풀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개념을 충분히 소화시키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은 인강이든 현강이든 선생님을 적극 이용하세요. 자기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고 자기가 잘 모르는 이론이 있다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 짚고 넘어가시고 그것들을 체크해서 다음에는 안 틀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과 이론을 소화를 하셨다면 이제 파이널에 돼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푸시면 되는데 이때 팁은 틀린 것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는 문제는 계속 맞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기 때문에 오답노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또 틀린 오답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에 체크를 하고 다 풀면은 다시 오답노트를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는 모르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파이널이 되기 전까지 김영에서는 매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모의고사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그 영어의 퍼센티지가 본 시험의 퍼센티지로 그대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반드시 계속 숙지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파이널에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그런 전공 면접과 같은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골머리 썩히지 마시고 곧바로 김영 홈페이지나 혹은 김영 데스크로 가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편입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김영이 다 갖고 있으니까 소중한 공부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김영의 학원 시스템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반을 수강했는데 저는 저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보다 절대로 일찍 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집에 가고 나서야 저는 짐을 쌌고 이러한 긴장감이 하반기 전략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본 시험 전날 밤 10시까지도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했습니다. 서류와 면접, 즉 자기소개서와 면접 모두 김영에서 다루고 있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쓴다고 버벅거리면서 시간 쏟지 마시고 바로 김영의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소중한 시간 모두 영어 공부와 수학 공부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하반기는 긴장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무엇을 했던 간에 하반기가 잘하지 못한다면 그 해의 시험은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반드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은 치러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자기를 달콤한 곳에 계속 놓지 마시고 자기를 계속 채찍질해서 긴장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장에는 편입의 특성상 그냥 시험 치러 오는 애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내 시험 보는 도중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앞에 선생님에게 이 친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서 적어도 내 집중력만큼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싫은 소리 하는 게 꺼려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편입 시험에서만큼은 나만 생각하고 내 성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마음가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집중력과 긴장감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사소한 동기부여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대 가서 차은우를 보고 싶다든지 혹은 한양대 가서 곱창을 먹고 싶다든지 그러한 사소한 동기부여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드시고 그 동기부여로 시험 직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빛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빛날 것임을 스스로 믿고 열심히 하신다면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